대회에 앞서 수리동 주민자치센터 기타 동아리 산울림이 특별 공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있을 예정이었던 미국 공연을 과감히 취소하고 수리동의 큰 무대에 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울림의 걱정 말아요 그대. 나는 행복한 사람, 당신이 좋아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해 노래하래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 오늘 주민총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2년 반 정도 쉬다가 7월에 다시 기타반이 개강이 되어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치회장님께서 또 특별히 저희를 초청을 해주시는 터라 급 맹연습을 했습니다.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곡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 아시면 같이
크게 호응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들려드릴게요. 그대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받는 날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때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며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뚜루루루루.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띤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아우 저희가 그래도 기운이 나네요. 저희 매주 화요일 날 수리동 주민센터에서 저희 5시 10분에 기타반 강의가 있거든요. 다음 분기에는 초급과 중급반이 새로 분반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기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세요. 마지막 곡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아시죠? 남진 씨하고 장유정 씨가 부른 노래인데 저희가 한번 그 명곡인데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자, NG가 났어요.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워무랑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워낙이지 환상의 해피한 워낙이지 아
불어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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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대비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에 꽃 당신은 볼라리 환상에 피한 꽃과 나비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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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아 다 같이요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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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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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참 좋아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드릴게요. 사력 경례 고맙습니다. 자, 즐거우셨나요? 더 크게 즐거우셨나요? 네,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축제니까 재밌는 시간 되시기 바래요. 자,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 침체로 다들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이렇게 살아남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총회는 주민이 제안하고 수립한 자치계획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투표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최종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023년 수리동의 주민 참여 예산 사업들이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선언을 한 후 자치회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내빈 소개와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주민자치의 활동 영상을 보신 후 2021년 주민자치 활동과 감사보고 2022년 운영 및 경과보고 후 2023년 자치계획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제 수리동 주민자치회 고진혜 회장님께서 계획 선언과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리동 동민수는 15,986명입니다. 수리동 주민자치 운영세칙 24조에 의거하여 동주민 3% 정족수 479명입니다. 온라인 투표, 사전 투표, 오늘 현장 투표를 거쳐 845명이 참여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수리동 주민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마을총회는 자치계획을 확정하는 날로 마을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마을의 축제의 장입니다. 특히 올해는 수리동 주민자치회의 원년의 해로 그 의미가 큽니다. 작년에는 군포시에서
가장 작은 위원회로 위원회였지만 올해는 위원 수가 가장 많은 회로 발전했습니다. 수적 성적뿐 아니라 많은 사업들을 준비했고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양한 주민들과 대화로 통해 많은 의제를 발굴했고 직능단체 회원님들의 열정적인 협력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마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민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진희 동장님, 조수정 사무장님, 황혜란 주사님, 정유전 자치 사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로 결정된 사업들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실행하여 하나 되는 수리동을 만들겠습니다. 일방적이지 아니하고 소통하며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리동 주민총회 개최를 축하해 주시러 오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이기로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하경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판수 경기도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근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하시지요. 마지막으로 27만 군포시민을 대표하시는 하은호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내빈들의 축하 인사를 듣겠습니다. 수리동 주민총회를 하게 된 것을 수리동 주민총회 이 좋은 철에 이렇게 좋은 주민총회를 열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역구인 김기근 의원님과 박상현 의원님 인사의 말씀 들어야 하나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수리동 주민총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리동 주민자치회 활동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문용식 수리동 주민자치회 의원님께서 2021년도 주민자치 활동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리동 주민자치의 주민자치의원 문용식입니다. 먼저 2021년도 주민자치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연초부터 12월까지 수리길 너와 나를 잇다 마을이 웃다라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음 연도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 조사 워크숍과 지역 회의에서 제안 사업을 발굴하여 온라인 투표 및 사전 현장 투표 비대면 주민총회를 거쳐 2022년 마을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나무 뜨개옷 입히기, 낙엽의 거리 정비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작년도 뜨개옷 뜨기 행사에는 초등학생 30여 명이 참여하여 아이들에게도 마을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경기도 우수사례 장려상 지원금으로 수리길 일대에 태양광 조명 등과 입간판 10개를 설치하고 수채화 캘리그라피 노드 갤러리 운영을 하는 등 색다르고 힐링되는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봉사자들이 제작한 파우치를 초등학교에 입학 축하 선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자세한 사업 설명은 마을 의제 발표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비대면 주민총회 추진 결과를 화면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동 주민자치회 감사 조부은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상하반기 감사 보고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리동 주민자치회 감사 조부은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2022년부터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2021년도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하반기 감사보고입니다.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사항 규정에 따라 상하반기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입 지출 및 계정관리에 대한 감사의 그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한 결과 이상 없이 회계 처리 기준 및 법령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감사 보고 세부 사항은 영상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사업과 기금을 세밀하게 살펴봐 주신 주민자치회 안방마님 조보은 감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수리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조민호 위원님께서 2022년 주민자치 운영계획과 경과를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리동 주민자치 부회장 조민옥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활동계획을 발표하게 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분과장님과 회원님들께서 자치 계획을 발표할 건데 좀 미숙하더라도 사랑과 애정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면서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2년 주민자치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 계획에 따라 나무 뜨개옷과 조명 등 제거 및 소독 작업을 하였고 수리산역에 초하류 식재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 등을 상반기 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2022년도 자치계획 추진 경과 보고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민자치 자치계획 추진 경과보고 및 자치운영센터 현황은 PDP 화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옥 부회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 자치계획을 고진희 회장님 주제로 심의하겠습니다. 심의 안건으로 2023년도 주민자치계획안과 주민자치형 사업 6건, 사업부서형 사업 4건의 의제를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의 산 역사이신 정길숙 분과장님이 2023년 주민자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동에서 홍보 미디어 분과장을 맡고 있는 정길숙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수리동 주민자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민자치의 활동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주민자치 위원회 교육을 확대하고, 두 번째, 각 분야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세 번째, 주민자치 주도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동 주민자치회는 매월 분과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회의를 거쳐 결정하여 정기회의에서 결정함에 따라 주민자치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주민자치 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수리동 주민자치회는 기획자치분과를 비롯하여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하였으나 올 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올 4월까지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센터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5월부터 재개되어 헬스를 비롯한 13개 강좌에 약 500여 명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분기별로 연 4회 수강 신청을 받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유휴공간을 희망하는 동아리 단체에게 개방하여 수리동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리동 주민자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정길숙 분과장님. 다음은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주민자치형과 사업부서형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형 사업으로는 수리길 너와 나를 잇다, 마을이 웃다, 건강체조교실, 다이나믹 수리 헬시 클래스, 독거노인 돌봄 사업인 어르신 안녕하세요, 수리길 나무, 나눔 벼룩시장 운영,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 수리동 마을 유튜브 제작 활성화, 이렇게 총 6가지 우리 주민자치회 추진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부서형 사업으로 수리동 행정복지센터 버스정류장 이전, 밝고 안전한 수리동을 위한 가로등 정비, 초막골 가는 길 벽화 꾸미기, 삼본동 1232번지 공원부지 산책로 정비, 이렇게 총 4가지 사업을 시청에 제안하였습니다. 자치계획과 의제 제안은 주민자치회의원과 분과위원들이 주관하였지만 최종 결정은 투표에 참여해 주신 주민의 의견으로 결정이 됩니다.
저희 수리동 주민자치 사업은 1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는 사업이기에 앞서 들으셨던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형 사업 6개와 사업부서형 사업 4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발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형 제안사업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형 사업인 수익길 너와 나를 잇다 마을이 웃다 사업을 기획자치분과 수리동 젠틀맨 박홍열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젠틀맨 박홍열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수리길 만들기 사업은 계속됩니다. 봄에는 예쁜 꽃을 심어 가꾸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서 쉬면서 한가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즐기고 가을에는 단풍 든 나무 아래서 낙엽을 밟으며 최고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도록 거리를 관리하고 청소도 실시합니다. 손뜨개 강자 개설 및 자원봉사자에게 털실 등 재료비를 지원해 주어 11월 초에 수리길 가로수에 멋있는 뜨개 옷을 입히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주민이 그린 수리길 캘리그라피 작품 전시회도 하고요. 또한 야간 산책 시도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야간 조명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식물 심기 체험 활동도 진행합니다. 소요 예산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9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리동 젠틀맨 박홍열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형 사업인 다이나믹 수리 헬시 클래스를 한 번의 탈락의 쓴맛을 보고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아주 질긴 여자 복지교육분과의 윤하은 위원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의 복지교육분과 포기를 모르는 여자 윤하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복지교육분과 제안사업은 건강체조교실인 다이내믹 수리 헬시 클래스라는 사업인데요. 영어 단어가 들어간 거는 여러분들 눈에 좀 띄어서 채택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의 중요성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동의를 하실 텐데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체조교실은 봄, 가을 3개월씩 야외 공원에서 수리동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웃과 함께 하는 체조 프로그램입니다. 공원에서 하는 마을 체조교실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체조교실이 정례화된다면 이왕이면 군포가 먼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름다운 수리동이 그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의 신발을 신고 시간 맞춰서 지정된 장소로 나오시기만 하면 과격하거나 시끄럽지 않게 주민자치회가 준비한 건강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 1회 2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의 호응이 좋다면 횟수도 장소도 늘려가겠습니다. 지난번 장소를 섭외하러 갔더니요. 한번 떨어졌다고 일단 채택이나 되고 나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꼭 장소를 섭외하러 가고 싶습니다. 꼭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형 사업인 어르신 안녕하세요를 분위기 있는 남자 복지교육분과 박문성 분과장님이 분위기 철철 넘치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분과 분과장 박문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복지분과 제안사업은 어르신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수리동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으로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 즉 독거노인들 말씀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요구르트를 배달하며 안부와 건강 상태를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회는 어르신들이 가족이나 이웃부터 아까 시장님도 말씀드렸지만은 멀리 있는 가족보다는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주민자치가 더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얼음을 느끼며 소외되지 않도록 이 지역 공동체에서 우리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그런 그 사업입니다. 이러한 필요한 충족을 위해서 우리 자체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는 그러한 복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서는 총 5,500만 원 예산으로 현재 110명에 대한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구르트를 이렇게 나눠 드리고 이렇게 돌봐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여기 주민들이 있지만은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 독거노인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사회 복지분과에다 연락하시면은 많은 더 확대해서 많이 저희가 대상을 넓혀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으로 발표해 주신 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형 사업인 수리길 나눔 벼룩시장 운영을 체지방이 전혀 없고 근육으로 똘똘 뭉친 문화체육분과 곽광신 부과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분과장 곽광신 인사 올립니다. 문화체육분과에서는 불필요하고 소비를 줄이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물물 교환과 판매를 통해서 자원을 순환시키고 환경을 보호 차원에서 수리길 나눔 벼룩시장 운영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마을 벼룩시장은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연 2회 운영하며 장소는 수리동 복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앙도서관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운영되어서 자연친화적 마을축제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소요 예산은 152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근육맨 문화체육분과장 곽광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형 사업인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 사업을 상큼한 비타민 같은 문화체육분과의 이교찬 의원님이 영양제 같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육문화분과 수리동 영양제. 저는 영양 같지 않은데 영양제 같다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양제 같은 이교찬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참 많잖아요, 주변에요. 근데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을 지켜주시는 분도 있지만 안 지켜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하기, 인식표 착용하기, 외출 시 목줄 채우기, 냉겨는 입마개 맞기, 그리고 외출 시 배설물을 잘 챙겨서 수거함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몇몇 분들이 안 해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욕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좀 같이 활동을 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그래서 수리동에서 외출 시 배설물 수거하는 반려동물 그 홍보함은 그 반려동물 수거함을 저희가 이번에 마련해가지고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변봉투함을 떨어지지 않게끔 저희가 계속 관리할 것이고요.
이 사업이 되려면은 앞으로 수리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반려견주분들께서 반려견주분들을 배려로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들 한 분이 안 치우면은 열 분이 욕을 먹으니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배변코트를 잘 착용하셔서 잘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주민자치형 사업인 수리동 마을 유튜브 제작 활성화 사업을 수리동의 제임스 본드 홍보 미디어 분과 조보은 의원님이 제임스 본드처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조보은 의원님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만빵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설총이면 깜빵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그 앞에서 계속 이렇게 발표하는 거 듣고 계시니까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아마 우리 그 주최 측에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줘서 제가 오늘 나비 넥타이도 차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그 웃음을 선사해드릴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때 멋있죠? 네. 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 수리동 주민자치에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조보훈입니다. 예, 제 달이 그 6월 달에 했었으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예, 그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저희 홍보 미디어 분과에서 유튜브 영상을 수리동만을 위한 그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산이 앞에서 보시겠지만은 저희들이 금액을 이렇게 적어낸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을 하고 뭘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모든 정보는 아마 이웃에 그 아름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동 게시판 그러면은 마을 버스를 타고 나가다 보면은 그 운전수 뒤편에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동영상을 보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프랑카드에 뭐 큰 글자가 하나 써져 있으면 저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튜브를 한번 제작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시민이 우리 수리동 주민이 기자가 돼서 우리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해서 예, 일단 준비 단계에서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분과 의원들과 또 우리 주민자치의원들의 그 관심 있으신 분들 교육을 먼저 받고 준비하는 과정에 예산을 350만 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홍보미디어분과에서 유튜브 제작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분 의원님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직도 제안 설명이 네 개 남아 있는데요.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 갈까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거라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넌센스 퀴즈인데요. 우리 넌센스 퀴즈 한번 풀어보고 좀 몸도 풀 겸 한번 퀴즈 맞춰보도록 해요.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아시는 분은 얼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사자가 숙제를 제 시간에 못하는 이유. 사자가 숙제를 제 시간에 못하는 이유 뭘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섯 자입니다. 사자가 숙제를 제 시간에 못하는 이유. 이 문제는 제가 출제한 건데 아무도 모르시네요. 너무 어렵나요? 아니에요. 못하시면 패스할까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리고 다시 패스할게요. 사자가 숙제를 제 시간에 못하는 이유는 밀림의 제왕이기 때문입니다. 재밌죠? 네. 다음은 발이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 아, 제가 너무. 네, 발이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 내가 너무.
아, 이렇게 모르시나? 저도 같은 세대입니다. 발이, 이 발말이에요, 이 발. 발이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 이건 내자입니다. 이것도 패스입니다. 바리스타.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 어, 이렇게 자꾸 패스하면 안 돼요, 이거.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잘 생각해보세요. 넌센스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슬쩍 생각해보세요. 깊이 생각하면 넌센스는 못 맞춰요. 자, 그럼 또 세 번째. 이건 쉬운 거예요. 괌에서 낳은 아이. 괌에서 낳은 아이는 뭘까요? 네? 어, 맞아요. 맞습니다. 우!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최소한 세 명은 맞추셔야 되니까 한 번 더 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쉽구만. 자, 그러면 어렵게 지은 절 이름. 어렵게 지은 절 이름. 사자성어입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여곡절. 우여곡절.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는 한마디.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를 한마디로? 아니에요. 비슷해요. 맞아요. 개인지도 맞습니다. 이제 좀 몸이 풀리셨죠? 이제 다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 부서형 사업 수리동 행정복지센터 버스정류장 이전 사업을 주민자치회의 꽃 기획자치분과 진영미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자치분과 진영미입니다. 우리 수리동 행정복지센터에 주차장 진입로가 없어 버스 정류장 이전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수리동 청사 진입로 미확보로 인하여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올 때 인도를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보행자도 위험하고 운전자도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이 인도를 통해 청사 주차장으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두 차례 났었습니다. 수리동 주민센터 주변은 특히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녀 아이들이 안전도 염려가 됩니다. 버스 정류장을 가로수의 훼손 없이 20m 아래쪽 자전거 거치대 앞으로 옮기고 주차장 출입료를 조성하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2,5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자치분과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수리동 발전에 좋은 의견들을 잘 반영시켜서 내가 꼭 살고 싶은 수리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업 소형 사업 밝고 안전한 수리동을 위한 가로등 정비 사업을 오직 내만 섹시한 남자 환경안전분과 김경철 분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리동 주민자치회 환경안전분과장을 맡고 있는 김기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좋습니다. 텐션 좋습니다. 예. 아, 그래도 우리 저 김은영 총무님께서 또 중간에 넌센스 퀴즈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지루한 걸 좀 달래주셨는데요. 오셔가지고 축제라고 왔는데 처음에 노래 듣고 나서 맨날 박수만 치고 가시잖아, 그죠?
그래서 박수를 많이 치시면 일단 세균이 백수백 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건강에는 도움이 되시는데 이제 저 시간이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뭐라도 하고 가자 싶어서 제가 그냥 응원 한번 해서 인사 겸해서 제가 수리 하면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수리 고 수리 예.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 인사 최근에 그 젊은이들한테 핫한 인사가 아시죠? 자 마지막 동의 주셔야 됩니다. 수트 더 리트 더 해주셔야죠. 리듬 박치 아니시죠? 수트 더 리트 더 더 자 같이 합시다 이거. 솔직히 저 이 드라마 보시고 이 인사법 아시는 분 아시죠? 근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아셨죠? 이거 눈치 젊은이들 가서 집에서 저 자녀분들이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그런데요. 아버지 이름 부르면 하면 아버지가 뭐지 이러시면 이게 세대를 못 따라가시는 분이고 이게 맞춰주시면 이제 신세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합시다. 자 동작은 간단합니다. Suit to the right to the dong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하시고 시작. Suit to the right to the dong. Suit to the right to the dong.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요. 자 제가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내가 뜻하는 대로 뭔가를 다 이루면서 살아왔다 전반적으로 이런 사람 한번 소문 들어보죠. 아 별로 없으시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했다면 나는 지금 살고 집에 있는 배우자하고는 안 살았을 것 같다.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대부분 다 드시면 또 이게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죠? 예, 뭐 골프 운동하고 뭐 자식하고 이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게 뭐 별로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원래는 이게 순서대로 하면 설명을 다 드리고 투표를 하면 좋은데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 투표를 하셨고 당연히 하셨으라고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제가 이 살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 수리동 이 밤길이 참 아름다운 길인데 그죠? 특히나 요즘 가을 같은데 여름 가을에 멋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밤이면 좀 어둡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두우면은 뭐 안 좋은 일도 좀 있고 뭐 데이트 하신 분들은 가끔 좋죠. 젊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할 거 다 했고 이제 뭐 일단 밝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안전한 수리길 그래서 여기 좀 가로등에서 좀 조명을 높여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밤길에 자녀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게 좀 더 밝게 해달라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이제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렇게 다 들어보시고요. 내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 하나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많으셨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투표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계속 매년 응원해 주시고 참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업 소형 사업인 초막골 가는 길 벽화 꾸미기 사업을 수리동 대표 마당발 환경안전분과 최정란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동 마당발 최정란입니다. 초막골 가는 길 벽화 꾸미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산역 모퉁이를 돌아 피격퀸 김연아 동상을 지나 수리동의 자랑인 철쭉동산도 지나면 수리길 수리고등학교 옹벽이 있습니다. 수리길에는 초막골 생태공원 방문객이나 수리산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데요. 어떻게 하면 수리동 대표 사업이었던 철쭉동산처럼 성공적으로 우리 수리동을 알릴까 고민하다가 수리고 옹벽의 벽화를 생각했습니다. 일반 페인트 그림보다 타일로 벽화를 만든다면 내구성이 더 강하고 더 아름다웠다는데 디자인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 디자인의 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가장 수리길다운 디자인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소요 예산액은 약 1억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큰 사업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 소형 사업 3번동 1232번지 공원부지 산책로 정비 사업을
꾀꼬리 같은 목소리 소유자 문화체육분과 정유진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 꾀꼬리 나와주세요. 참고로 저는 꾀꼬리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제가 끝 순서 같아요. 오랫동안 잘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삼본동 1232번지 공원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단지 514동에서 4단지로 연결되는 인도변 중간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525동 테니스장 옆길로 내려가면 그 부지와 바로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활용도가 없이 무심히 버려져 있는 공터이지만 이 공간을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제안하였습니다.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벤치, 가로등, 야자매트 등 설치하여 주민들이 오가며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거기가요, 봄이면 벚꽃이 허드러지게 피고 여름이면 녹음이 울창해 그늘을 제공하는 멋진 장소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속에 더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탈바꿈되리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5단지가 빛나고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소요 예산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1,20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민총회 사전투표 및 개표 현황입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사전 현장 투표를 22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였는데요. 투표 현장과 8월 29일 개표 현장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정말 흐뭇한 영상이네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K-POP 그룹 가르빈과 소리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가르빈과 소리는 작년 아프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BTS를 제치고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가르빈과는 천상 세계에서 노래하는 아름다운 새라고 하네요. 가르빈과 소리의 철쭉 꽃비가 내리면 사랑하는 마음 들으시겠습니다. 가르빈과 소리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내리원이라는 노래는 우리 군포의 철쭉봉산을 위한 노래입니다. 철쭉꽃비가 이곳에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역시 세계적인 K-POP 그룹이라서 그런지 선곡부터 센스가 있네요. 가르빈과 소리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민자치 회장님께서 투표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 오늘 오프닝에서 기타와 또 우리 합창단들이 해줘서 흥이 겨웠습니다. 올해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큰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저기 철쭉 동산이나 이런 곳에서 대대적으로 축제를 열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수리동 주민자치회 자치 총회 투표자 수를 발표하겠습니다. 온라인 247명과 오프라인 638명이 참석하여 88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정적수 497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우리가 과반이 투표하고 과반의 찬성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 찬성률이 91%, 어르신 안녕하세요가 95%, 밝고 안전한 수리동을 위한 가드로등 정비가 98%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 가결된 것으로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배치하여 이곳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수리동 주민 참여 예산 투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전 투표에 참여해 주신 주민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총 4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경품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 경품을 위해 협찬해 주신 마포 숯불갑이 김승자 대표님, 무지개 환경 조민옥 대표님, 미래 환경 어수인 대표님, 주식회사 우리베스트 이종욱 대표님, 평촌합자회사 문용식 대표님 감사합니다. 추첨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참관하여 추첨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공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추첨에 당첨되신 주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문자로 상품권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주민총회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해서 드리는 순서입니다. 경품은 5만원 상당의 상품권 1분, 3만원 2분, 2만원 상품권은 5분께 드립니다. 평소 당첨이 잘 안 되셨던 분 계실까요? 아, 그러세요. 정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당첨이 된 적이 없다. 오, 그렇게 많으시나요? 안타깝습니다. 일단 손 내리시고요. 이분들께서는 오늘도 기대를 안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첨을 해볼까요? 추첨은 주민자치회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상품권 2만 원권입니다. 모두 5분 뽑겠습니다. 부회장님 뽑아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오셔서 상품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자, 계속 기대하셔도 됩니다. 흔들어져요, 흔들어. 제가 뒤집을게요. 자, 이거 뽑을까요, 이거? 보입니까? 69번. 69번, 빨리 나오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어서 나오세요. 69번, 아이고. 여기 또 우리 형수님이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69번. 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행복하세요. 자, 또 뽑겠습니다. 자, 이번엔 몇 번, 한 100번 때 뽑아버릴까요? 그래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003번. 오! 축하합니다. 와,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확인하신 거 확인하고.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아, 그래요. 예, 예. 또 있답니다. 자, 좀 흔들어 가지고. 더 흔들어요? 좋습니다. 자, 뽑았습니다.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지금. 하나 흔들어 가지고. 자. 100번 때입니다. 100번. 100번. 107번. 107번. 어서 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예, 107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7번 맞고요. 자, 예. 자, 축하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자, 하나 또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하나. 기대해 주세요. 자, 이번에도 앞번호입니다. 20번 안쪽. 우와. 10번 이후. 좋습니다. 14번. 14번. 야, 우리 축하드립니다. 네. 14번 확인해야죠. 아, 예, 14번 맞습니다. 예, 아유, 형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상품권 3만 원권입니다. 모두 두 분께 뽑겠습니다. 동장님 뽑아 주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수리동장 김진입니다. 이걸 다 잡아보네요, 제가. 아, 난 내가 뽑히고 싶었는데. 아, 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보물찾기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되지 않는 한은 요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손에 들어오신 행운에 아, 두두구두구두구두구 아, 7번 때, 70번 때, 70번 때 기대하세요. 아, 70번에 딱 반이네요. 75번! 와, 축하드립니다. 네, 보여주시고요. 아유, 복 받으세요. 자, 잘 뽑았죠? 자, 이번에는 구석구석 사각을 뒤집어서 자,
야, 50번대. 제가 똑똑한가 봐요. 이번에는 중간에서 뒤 59번. 와! 아, 우리 합창단에서 되셨네.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맞아요.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은 우리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대망의 상품권 5만 원권입니다. 저도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아, 제가 떨립니다. 나도 기대해야 되겠다. 회장님 자, 부탁합니다. 잘 뽑아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분 남았습니다. 제가 뽑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이죠. 33번. 와, 축하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지 않으신 분은 내년에 꼭 당첨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민총회는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총회를 마무리하며 회장님의 폐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2022년 수리동 마을총회를 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